오레피치 스터디 1번에서 오레피치 씨는 거의 오페라적인 보컬 선율로 곡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 비브라토를 공부해야 하는 곡으로서 비브라토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 그리고 그 비브라토를 이용해 어떻게 음악적 선율을 나타내고 부각시킬 수 있을지 공부할 수 있는 곡입니다. 저의 예전 영상 중에 음악의 움직임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번째 영상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이 곡의 처음 부분을 연주하며 어떻게 음악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의 링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끌고 있는 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음 모두에 어떻게 비브라토를 사용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곡의 처음 시작에 사용된 끌고 있는 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비브라토의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음악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8분 음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순이라는 악기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순 연주 중 비브라토를 할 때 비브라토의 생성이 연주자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악기의 비브라토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악기 연주자들은 손으로 비브라토를 합니다. 디, 디, 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관악기 연주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브라토를 사용해 새로운 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의 두 번째 라인에서 8분 음표들이 사용된 부분처럼 말입니다. 여기 음들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브라토를 사용하면 음악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 더 세지는 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비브라토를 이용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브라토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때 더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행동 또한 영적인 부분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힘을 잃거나 답답할 때 우리는 바순을 잘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의 것들에 두고 이 땅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중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또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Thank you.